NBA 선수들이 경기 도중 종종 보여주는 감탄을 자아낼 만한 멋진 드리블 스킬들을 봤을 때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나도 한번 따라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것 같은데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도 스트릿볼러로 이름을 날렸던 안희욱 선수도 있었고 농구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길거리 농구를 겨냥해 만들어진 앤드원이라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내노라하는 스트릿볼러들을 영입해 전국적으로 투어를 돌기 시작하면서 한때 길거리 농구에 열광하는 농구 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더 프로페서, 핫소스, 본 콜렉터 등과 같은 스트릿볼러들은 분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이 선수는 길거리 농구판에서 전설 중에서도 전설로 불렸던 남자이자 스킵 투 마일 루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던 바로 레이퍼 알스톤입니다. 미국 뉴욕의 할렘에는 길거리 농구로 가장 유명한 장소인 러커파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가끔 NBA 선수들도 이곳을 방문해 길거리 농구를 즐기는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프로 선수라고 해도 워낙 실력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굴욕을 당할 우려가 있어 사실 웬만한 실력자가 아니면 기피하는 그런 곳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197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레이퍼 자멜 알스톤이라는 이름의 한 아이는 이 러커파크에서 경기를 하는 도중 갖가지 말도 안 되는 드리블 스킬들을 시전하며 상대 수비수들을 농락했는데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알스톤은 이미 길거리 농구의 성지인 러커파크를 평정해버렸고 스킵 투 마일 루라는 별명을 얻으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스톤은 정식 농구를 배운 경험이 거의 없었고 고등학교 시절 마지막 2년 동안은 가정 불화까지 겹쳐버리면서 10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게 졸업 후 캘리포니아의 한 커뮤니티 컬리지로 진학해 2년 동안 좋아하는 농구를 계속하긴 했지만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NBA 무대는 그에게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레스노 주립대학교의 코치인 제리 타카니아는 러커파커 시절부터 알스톤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3학년이 된 알스톤을 결국 팀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하는데요. 알스톤은 자신을 믿어준 코치에게 보답하듯 공수 양면에서 굉장한 퍼포먼스로 팀을 이끌었고 프레스노 주립대 역사상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로 등극함과 동시에 WAC 컨퍼런스 신인 베스트 팀에도 선정되게 됩니다. 나름 훌륭한 대학 커리어를 쌓은 알스톤은 3학년만 마치고 1998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신청했지만 프레스노 주립대가 농구 명문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2라운드 39픽의 다소 낮은 순위로 미러키 벅스의 지명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NBA에서 플레이하지 못하고 CBA 팀에서 98-99 시즌을 보내며 순탄치 않은 프로 무대 커리어를 예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CBA 시즌이 한창이던 1998년 알스톤이 다녔던 벤자민 카르도조 고등학교의 농구부 코치 마르키즈 켈리가 스트릿볼러들의 화려한 스킬들이 담긴 영상 테이프 하나를 앤드원에 보내게 되었고 특히 알스톤의 센세이셔널한 플레이에 완전히 매료되면서 앤드원은 곧바로 그와 계약을 맺으며 알스톤의 인생은 그때부터 180도 달라져 버리게 되죠. 이후 스킵 믹스테이프라고 불리게 된 이 영상 테이프는 8주 동안 5만 개나 팔리는 엄청난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길거리 농구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되었고 앤드원은 이를 계기로 전미 최고의 스트릿볼러들을 불러모아 전국적으로 라이브 투어를 다니며 꾸준히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믹스테이프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알스톤의 이름값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고 다시 미러키 벅스의 부름을 받아 99-2000 시즌 드디어 샘 카셀의 백업 포인트 가드로 출전하게 됩니다. 비록 2001-2002 시즌까지 미러키에서의 3시즌 동안 플레잉 타임이 고작 10여분밖에 되지 않았고 하부리그도 꾸준히 들락날락하긴 했지만 외곽슛 능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002-2003 시즌도 여느 때처럼 MBDL에서 시작하긴 했으나 시즌 도중이었던 1월 당시 11연패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던 토론토 랩터스가 알스톤을 영입하면서 NBA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었죠. 게다가 토론토에서의 첫 경기였던 뉴저지 네츠전에서 벤치에서 나왔음에도 3점 슛 2개를 포함해 17득점 5리바운드 3어시스트 3스틸의 굉장히 좋은 활약을 그것도 제이슨 키드를 상대로 해주면서 감독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고 그 다음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전에서는 12득점 6리바운드 8어시스트 그 다음 워싱턴 위저즈전에서는 13득점 4리바운드 11어시스트 2스틸의 더블더블까지 찍어버리면서 팀의 2연승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NBA에서의 입지를 점차 다져나간 알스톤은 2003년 오프시즌 토론토와 재계약하지 않고 더 많은 출장 시간이 보장된 마이애미 히트로 팀을 옮기게 되죠.
그는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커리어 처음으로 전 경기를 소화했고 3월 펼쳐진 댈러스 매버릭스전에서 게임 위닝샷을 터뜨리는 등 당시 돌풍의 팀이었던 마이애미를 동부 4위로 이끌며 프로 2라운드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4-2005 시즌엔 다시 토론토로 돌아와 이번에는 완벽히 주전 포인트가드로 플레이하며 개인 스탯상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시즌 동안 알스톤의 워크에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종종 있었고 결국 2005년 오프시즌 토론토 구단은 그를 휴스턴 로켓츠로 트레이드 시켜버리죠. 야오밍, 트레이시 맥그레이디의 원투펀치를 중심으로 지난 시즌에도 51승이나 거두었던 꽤 탄탄한 로스터를 갖춘 휴스턴이었지만 가드진의 노쇠화로 인해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다행히 알스톤이 가세하면서 한층 더 기대감을 높이게 된 2005-2006 시즌. 알스톤은 스타팅 포인트 가드로 플레이하며 커리어 가장 높은 어시스트 수치를 기록하는 등 큰 이슈 없이 좋은 활약을 펼쳤으나 시즌 내내 믹맥 듀오가 번갈아 드러누우면서 휴스턴은 완전한 로스터로 시즌을 치를 수 없었고 결국 34승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둔 채 풀업 진출에 실패하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도 알스톤이 커리어 두 번째로 82경기에 모두 출전한 다음 2006-2007 시즌 특급 수비수인 셰인 베티에의 합류와 함께 팀의 에이스인 맥그레이디도 건강하게 시즌을 보내며 다시 50승 고지를 밟은 휴스턴은 풀업에 진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인 2007-2008 시즌에는 NBA 역대급 기록인 22연승을 달리는 엄청난 팀 퍼포먼스를 포함해 무려 55승을 거두면서 휴스턴의 팀워크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특히 3점 슛 8개를 포함해 커리어 하이 31득점을 폭발시킨 LA 레이커스전에서 사샤 부야치치를 상대로 보여준 화려한 드리블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휴스턴은 번번이 1라운드에서 유타 제즈에게 덜미를 잡혀 조기 퇴근하면서 풀업에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요. 2008-2009 시즌에는 메타 월드피스까지 가세해 더 탄탄한 로스터를 구축하며 나름 기대치를 높였던 휴스턴이었지만 알스톤은 경기 도중 다소 약한 멘탈로 인해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고 때마침 기량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었던 2년차 유망주 가드 에런 브룩스를 중용하기 위해 시즌 도중 휴스턴 구단은 그를 올랜도 매직으로 트레이드 시킵니다. 올랜도에서 잔여 시즌을 보내고 다음인 2009-2010 시즌 뉴저지 네츠에서 뛰다가 방출. 그래도 마이애미와 계약해 커리어를 이어나갔으나 팀 연습에 불참하고 경기에도 빠지는 등 또 두부 멘탈을 시전하며 결국 로테이션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말았죠. 그렇게 다가온 2010년 오프시즌 NBA에서 그를 찾는 팀은 당연히 단 한 군데도 없었고 2011년 1월 중국 농구리그의 저장 광샤와 계약해 뛰었으나 고작 8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부상으로 시즌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2012년 NBA D리그의 LA 디펜더스에서도 4경기만 뛰고 시즌을 마치면서 알스톤의 농구선수 커리어는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코트 안에서 싸움에 휘말리고 코트 밖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폭행까지 저지르며 경찰서에도 몇 번 방문했던 다소 아쉬운 멘탈을 보여준 길거리 농구의 전설 레이퍼 알스톤. 그래도 정식 농구 경험이 거의 없는 길거리 농구 출신으로 스트릿볼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각인시켰던 선수이자 엔드원이라는 브랜드의 부흥기를 이끈 장본인이기도 했고 모든 농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NBA까지 진출해 스타팅 라인업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재미있는 볼거리도 많이 선보였던 그의 신화 같은 커리어를 과연 누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